이거 정말 미친 기능 같거든요. 움직이는 것까지 뚝딱 정말 리얼하죠. 너무 신기하죠.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송쿠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 세계 디자이너들을 위한 축제인 어도비백스 2024 행사에 다녀왔었거든요. 이 행사 특징이 무겁고 이런 게 아니라 가볍게 즐기면서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같은 앱의 신기능 업데이트 소식, 이게 가장 메인이 되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디자이너건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건 어도비 앱 쓰려면 솔직히 비싸잖아요. 근데 돈값할 만한 흥미로운 업데이트 소식을 제가 정말 딱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서 가져왔거든요.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번에 가장 메인이 되었던 생성형 확장이라는 기능입니다. 영상을 저는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장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브이로그건 유튜브에 영상을 찍었건 가끔 영상 편집을 할 때 분명히 영상 길이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생성해주는, 늘려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다양한 영상에서도 되는지 직접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보드복을 입고 앞으로 걸어오는 영상인데, 이게 3초짜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편집을 때 더 늘리고 싶어. 그러면요,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생성형 확장 도구란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클립을 늘려주시면은 최대 지금은 2초까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AI 생성이라고 완료가 되고요. 프리뷰를 해보면 모션 블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알아서 배경과 인물을 2초가량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 더 테스트를 해보려고 어도비백스 행사장에 가서 삐끼삐끼 댄스를 추고 왔는데, 7-8초쯤에 춤이 이런 식으로 끝나요. 이 춤추는 것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생성형 확장이 되는지 이 도구를 활용해서 뒤에를 늘려보겠습니다. 어때요? 이 생성형 확장 도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해가지고요 동작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쓸모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디자이너나 영상 제작자가 뭘 필요하는지 알고 준비한 기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프리미어 프로 베타 버전에서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마 금방 정식 버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스마트 마스킹이라는 정말 미친 기능 같거든요. 이것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움직이는 영상에 클릭 한 번만으로 피사체를 알아서 인식을 한 다음에 오려내주는 기능이죠. 이것 또한 역시나 준비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토샵입니다. 제가 예전에 포토샵으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던 튜토리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할 때마다 제가 불편했던 점이 있었는데, 한 번에 하나만 만들어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생성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직접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편했거든요. 이거는 포토샵 베타에서만 일단 할 수 있고요, 편집에 생성형 작업 공간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팝업 창이 하나가 뜨고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번에 흑백 요리사 핫했었잖아요. 나야 들기름. 흰색 옷과 모자를 쓰고 햄버거를 만들고 있는 요리사. 자, 여기에 Add Variable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괄호를 넣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변수를 가지게 돼서 이 흰색과 검정색 혹은 한국 음식, 중국 음식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번에 생성을 해줍니다. Generate 24개라고 적혀있죠. 한번 추가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Fast Mode라고 적혀있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생성하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이거 편집이 아니라 정말 빨라졌어요. 와, 거의 지금 10초도 안 돼서 만들어졌는데, 봐봐요. 지금 보면은 흰색과 검정색이 구분이 됐고요, 이 안에 있는 요리 보여요? 지금 약간 중국 음식 같은 것과 햄버거도 따로 있고,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햄버거, 이건 튀김 요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는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컨셉을 한 번에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쓸만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레퍼런스 이미지를 추가해서 혹은 이펙트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어떠한 타입이나 스타일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확실히 요 정도는 되니까 이제 돈값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나 포토샵인데, 사실 지금도 포토샵에서 웬만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쉽게 오려낼 수 있지만 더 쓸데없는 것까지 지워주는 산만한 요소 제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직접 해봤는데, 이런 이미지에 있는 전선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걸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밴드 모양 있죠? 여기에 제거 도구가 있습니다. 산만한 요소 찾기를 클릭하시면 전선 및 케이블 클릭하자마자 잠깐만 기다리시면 그냥 바로 있을 데 없는 것들이 전부 다 지워집니다. 어때요?
너무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채워진 것도 보여지고요. 사실 근데 이것보다 저는 이게 더 좋았어요. 인물들을 지을 수 있는 바로 3만원 요소 찾기 안에 인물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이 인물들을 알아서 제거를 해줍니다. 어때요? 완전 감쪽 같죠? 지워진 부분은 알아서 잘 채워주는 느낌. 이전에도 이렇게 지워주는 기능을 보면서 아, 더 이상 발전할 게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와, 나중에는 뭐 자동차만 지워주기, 무늬만 지워주기 뭐 이런 것도 생기겠어요? 만들어줄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제가 가장 기다렸던 겁니다. 바로 파이어플라이의 행성형 비디오 모델인데 실제로 이 맥스 현장에서도 가장 많은 환호성이 나왔던 기능이었거든요. 이미지 생성만이 아닌 영상을 생성하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신기했던 거는 굉장히 매끄러워. 그리고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서 각도나 줌 같은 것들 되게 다양하게 컨트롤을 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인상 깊은 건 이런 것들. 와, 이런 것들은요, 글자, 와, 이런 거는 이미지로 만든 건 봤어도요, 영상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프롬프트 입력 하나만으로도 움직이는 것까지 뚝딱, 게다가 굉장히 어때요? 정말 리얼하죠. 이런 캐릭터나 동물의 움직임조차도요 완전 자연스럽게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이걸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은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곧 출시될 예정으로 아마 2025년도에는 우리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디자이너분들이나 영상 하시는 분들은 어도비 앱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도비 자체에서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해준다? 이거는 진짜 기대가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올게요. 모션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요, 혹은 그냥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요 일러스트레이터란 앱을 정말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왜 지금 추가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서야라도 추가된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패스상에 배치를 해주는 패스 상의 오브젝트라는 기능입니다. 그냥 보자마자 딱 필요하다 싶을 겁니다. 이런 수많은 오브젝트를요 하나의 패스를 만들고요 여기에 자동으로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하나하나, 지금은 요 버튼 하나만으로도 배치가 딱 되고요. 물론 오브젝트의 각도나 간격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당연히 조절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디자이너라면은 쓰지 않을 수가 없는 필수가 될 업데이트 신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외에도요 준비 중인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개발 중인 리믹스 얼라, 이거는요 내가 지정한 비율에 맞게 글자나 이미지를 자동으로 배치해 주는 건데요, 정말 저도 너무 필요하고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필요할 것 같은 기능이거든요. 빨리 개발돼서 출시됐으면 하는 기능이었고요. 두 번째, 역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개발 중인 턴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캐릭터를 만들면 2D 종이처럼 된 캐릭터인데 이걸 3D처럼 입체감 있게 돌려줘요. 와, 이거 실제로 유튜브에서 영상 조회수도 가장 높았고요. 실제 현장에서도요 반응이 정말 와, 미쳤었습니다. 이번 어도비 맥스 행사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활용해서 우리만의 스타일대로 창의적으로 더 많은 작업물들을 만들기 위해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 기능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총코바였습니다.